자, 우리 세 번째 단문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 세 번째 단문은 요겁니다. 이게 길어요. 그리고 우리 남자친구 이거예요. 우리 효형님, 동네 효형님. 아까 제가 코멘트 잘한다고 했던 친구의 단문입니다. 어떻게 연기할지 궁금해요. 저도 처음 듣거든요, 이 효형님 연기.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서 주차증 받아가지고 직원 말고 나가실 때 내시라고요. 아, 답답해 죽겠네. 틀딱충 아니라고. 우리 선배 아세요, 이거? 틀딱충. 뭐 틀니를 낀 오, 뭐 아시네요? 그런 거 아닐까요? 오, 어떻게 아시죠? 저는 어제 알았어요. 이거 그냥 누가 봤을 때, 얘기해줘서. 틀딱충 아니랄까봐, 진짜. 뭐야, 너희네들 말이야. 틀리딱딱이를 야, 줄임말이래요. 진짜 나쁜 말이다. 그죠? 틀리딱딱이 몰라? 야, 네가 여기서 이래봐. 틀딱이란 말 절로 나와. 보자마자 반말질에 주차증도 없이 그냥 차단기 올려라. 내가 누군지 아냐? 진짜 극혐이야. 자, 이거 너 마셔라. 뭘 주고요? 여태 밥도 못 먹고 왜 그러고 다녀? 그렇게 굶고 다니면 뭐 우사장 그 새끼가 아이고 참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잡혀준대? 150. 돈 버는데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어딨냐, 새끼야? 그렇게 치면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알바하는 노인네는 뭐? 우리 밥그릇 채간 건 아니고? 우리는 잠깐 하고 그만두기라도 하지 너희네들 아주 죽을 때까지 관두지도 않아요. 개소리 하네 진짜. 야, 네가 더 불쌍해 등신아. 욕이 납니다. 핸드폰도 다 끊겨 집도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야. 투자하면 3배 된다 소리에 완전 눈이 멀었지 우리가. 야, 어떻게 안 믿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장이 그러는데. 야, 우리 겨우 월급 넉달 치지만 정 대리는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도까지 다 날려댄다. 아이고. 뭔 소리야? 야, 우리가 임마 그 주식이 다 깡통일 줄 알았냐? 편을 좀 들어주네. 아, 나 진짜 개새끼는 사기치 오사장이 개새끼지. 뭘다네 탓이래. 그러니까 상대는 또 자책을 약간 하고 있고 얘는 약간 극복해냈나 봐요. 약간 극복해 낸것 같습니다. 월급 넉 달치. 월급 넉 달치가 날라간 상황이고 상대는 자책을 하고 내가 진짜 뭐 미쳤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는 그래도 약간 극복해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는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간장씨님께서 KBS 무대 심의에 안 걸리나요? 하셨어요. 심의에 걸리나요? 이렇게. 뭐, 요 정도의 단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이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조금 욕을 약간 조금 쓰는 것 같던데요. 드라마에서도. 아, 욕 얘기하는 거군요. 에에 욕. 아,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더 심하잖아요. 이게 사실 요즘 쓰는 말들인데, 그걸 너무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아주 정확한 얘기들을 하면 아마 듣는 분들이, 뭐라 그러죠, 바른, 너무 바른 드라마라고 잘안 들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찰지게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 느낌 아니까. 네. 자, 우리 효영님께서 연기를 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아유,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서 주차증 받아가지고! 지금 말고 나가실 때 내시라고요. 예. 아, 답답해 죽겠네. 틀딱충 아니랄까 봐 진짜. 아니 뭐야? 노인네들 말이야. 틀니 딱딱이 어? 몰라? 야. 네가 여기서 일해봐. 틀딱이라는 말이 절로 나와. 보자마자 반말질에 주차증도 없이 그냥 차단기 올려라. 어? 내가 누군 줄 아냐? 아, 진짜 극혐이야. 아우. 자, 이거 너 마셔라. 아휴, 여태 밥도 못 먹고 왜 그러고 다녀? 그렇게 굶고 다니면 뭐 오사장 그 새끼가 아이고 참 불쌍하십니다. 그러면서 잡혀준대? 150. 돈 버는데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어딨냐 이 새끼야. 그렇게 치면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알바하는 노인네는 뭐 우리 밥그릇 채간 거 아니고?
우리는 잠깐 하고 그만두기라도 하지. 노인네들은 아주 죽을 때까지 관두지도 않아요. 아유, 개소리하네 진짜. 야. 네가 더 불쌍해, 이 등신아. 핸드폰도 다 끊겨. 집도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야. 아, 투자하면 3배 된다. 그 소리에 완전 눈이 멀었었지, 우리가. 아유, 어떻게 안 믿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장이 그러는데. 야, 우리는 겨우 월급 넉 달치지만 정대리는 시골에 농사짓는 부모 돈까지 다 날렸댄다. 아, 뭔 소리야. 야, 우리가 임마 그 주식이 다 깡통일 줄 알았냐? 아, 나 진짜. 개새끼는 사기친 오사장이 개새끼지. 뭘 다 네 탓이래. 야,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한 번만 들어도 될까요? 자, 이제 좀 꽤 길고 약간 좀 이렇게 한 번만 들어도 될 것 같은 연기라서 한 번만 들었습니다. 자, 우리 호흡을 충분히 주고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여유 있게 다시 한번 안 들어도 될 것 같이 잘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좀 코멘트 주세요. 박진우님 반갑습니다. 제 성을 바꿔버렸네. 김승준님이라고. 맞습니다. 네. 재밌는 안 맞아요. 김승준입니다. 맞네요. 김승준 아닙니다. 김장음 처리. 네, 아닙니다. 네, 또 깜짝 놀라셨나봐요. 네.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 함께하고 계세요. 재밌는 단문이네 하셨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이렇게 욕도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읽을 땐 되게 욕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효영님의 연기에서는 욕이 뭐 심하게 안 들리네요. 잘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슉슉슉슉 지나가시고 세쇼마루 때부터 팬이셨다고. 언제 때 세쇼마루를 지금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그럼 또 연륜이 나오는 건가요? 우리 하연님께서는 동작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동작, 동선. 효영님께서 순화를 좀 했다고 욕. 되게 잘했는데 욕 순화를? 내가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욕 같았죠? 평소에 안 하시니까. 아, 그런데. 네. 그럼 저희 효영님이 평소에 하시는 거. 아, 그런 거. 그런 거. 미안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효영님이 할 때는 뭔가 약간 욕 안 갖고 남자애들이 그냥 쓰는 말이긴. 그런 거긴 하겠는데. 그런 장면이니까. 그렇게 들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순화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연기를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할 거 다 하고 퍼즈 다 지키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간장음식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잘 그려져서 좋았어요. 상대 대사 되는 포즈도 적당했고요. 세 번째 줄 뭐야가 뭐야? 틀딱충이라는 말을 모르는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는 대사인데 뭐야?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들려서 좀 아쉬웠어요. 마지막에 니 탓이래 어미 처리가 아쉬웠어요. 아, 그러게요. 어미만 끝까지 잘 던져줬다면 마지막에 여운도 있고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기를 그 100m 달리려면 120m를 달려야 되는데 좀 99m를 달리는 느낌. 아, 네. 맞아요. 이게 또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다 왔다. 맞아요. 1등을 뺏기는 거죠. 네, 재즈데모님께서 앞에 생동감 있는 연기로 듣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초반에 모여의 의미가 명확하잖아. 또 똑같이. 네. 그리고 연기의 결이 뭔가 KBS 라디오 드라마에서 들어본 듯한 느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성우 같다. 준영님께서는 좀 더 변화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거나 빈정거리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는데요. 라이언님, 상대방과 대화하는 게 잘 느껴졌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긍정긍정님은 목소리 좋으시네요. 저는 목소리 듣는데 계속 약간 전승환 성우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리가 되게 전승환 성우랑 비슷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소리 진짜 좋은 성우. 소리 좋으시네요. 그런데 중간중간 퍼즈가 길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길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지금 대사를 하는 곳이 왠지 연극 무대 같았어요. 아까 무대
프랑스 무대 같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것도 연극 무대 같았어요. 근데 이제 같은 무대라는 말이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이제 약간 프로적인 느낌? 이런 것 좀 연기한다. 연기한다 이런 네. 느낌? 좀 약간은 보여지기 식일 수도 네. 있지만 어쨌든 좀 만들어진 어떤 연기를 하는 듯한 느낌?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하는 느낌. 또 대사를 빠르게 느리게 하는 처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 네.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이테킹님께서 추임새나 되게 마음에 들어요. 추임새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홀리서클님 잘 들었습니다. 친구랑 대화하는 거라 자연스럽고 잘 지내요. 그런데 대사의 빠르기가 좀 더 다양하고 변화가 있었으면 더 캐릭터가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대사 리듬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아 그리고 앞부분에서 귀가 어두운 노인 운전자한테 하는 대사로 설정한 거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나가실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한테 네네네.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우주토끼님 처음부터 끝까지 징징거리는 것 같아서 대사가 어느 순간부터는 잘 들리지 않았다고. 전체적으로 억양이 다 징징거리면서 밀어 올려주는 억양이 반복 다 상대에게 주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지금은 시선이 전부 상대를 보고 다 주는 것처럼 들리는데 굳이 상대를 안 보고 시선에서 툭 던지고 마는 대사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리얼할 것 같다고. 지금은 좀 연극 같다. 뭔가 참고하면 되게 좋겠는데. 라일라님. 맨 처음엔 귀가 잘 안 들리는 어르신이랑 대화하는 장면 표현이 재밌었습니다. 뭔가 움직임은 되게 잘 보여지는 데 비해서 표정은 상대적으로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백원님. 기본에 충실한 정석적인 연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칭찬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좋게 잘 들렸는데 한편으로는 욕심이 많았던 연기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보다는 한 줄 한 줄 다 살려주려고 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살짝 통통 튀는 느낌도 나고 조금은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도 했다. 그래요?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좀 더 명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시나몽님, 동선이나 상황이 잘 그려져서 좋았어요. 퍼즐을 잘 쓰시네요. 그래서인지 니 탓이래 라는 대사 마지막 처리가 좀 아쉽게 느껴져요. 아, 네. 많은 분들이 세 번째 얘기해 주시네요. 프리티스노우님은 목소리도 좋으시고 연기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문이라고 하기엔 좀 길어서 그런지 지루한 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문이라고 하기엔 길어서는 아니겠죠. 이 지루한 느낌은 길어서는 아닐 겁니다. 자, 민준님.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고 걱정했는데 뒤로 갈수록 친한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서 앞대사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재밌어 보이는 단문처럼 보여서 변화를 더 팍팍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글라스님, 초반 부분에 거리감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잘 그려졌던 것 같아요. 대사들이 좀 일정하게 들려서 좀 아쉬웠습니다. 반복되니까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효영님, 마이크 조절이 실패한 부분... 아니야! 효영님... 이렇게 약간 좀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저는 동선이 느껴져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서윤님, 시작이 좋은 연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상도 느껴지고 좋았네요. 캐릭터가 모든 걸 해탈한 건지 약간 해결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친구와 너무 상반되는 것 같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코멘트. 이분들의 코멘트만 잘 모아놔도 좋은 연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제가 이거 이 수업을 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게 네. 우리 친구들 코멘트 올려주는 걸 보면서 네. 공부가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분이 연기를 참 잘하는데 저는 성우 연기를 할 때 좀 지켜줬으면 하는 건 뭐냐면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지금 이 우리 어떤 분이라 그랬죠? 효형님. 효형님이 연기를 참 잘하는데 그 감정을 가져오는 걸 다른 부분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은 참 좋거든요. 그 감정을 이 대사에다 집어넣으면 좀 어떨까?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대사들을 네 하는 부분을 어디서 오셨는데요? 에다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중간중간 보면 그런 추임새들을 많이 넣어서 안 풀리는 이 대사들을 그런 것들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늘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 사실 제일 성우 연기 중에서 중요한 게 물론 연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대에 연극을 올렸는데 관객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겠죠. 관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내가 이 연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는 상대 연기자, 여기선 두 명이 있었겠죠. 두 명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거를 듣는 다른 관객이 있다는 거죠. 청자가. 예, 이들에게 어떤 걸 전해주느냐, 그 전해주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뭘 전해줘야 되는 건지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이 재미있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채널이 돌아갑니다, 라디오에선. 그러니까 조금 더 컴팩트한 연기를 하면 아, 맞아요.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여러분들이 대사는 대사치고 호흡은 따로 치고 대사 또 치고 호흡도 따로 치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딱될 수가 있는데 그걸 잘 아직 센스 내지는 경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걸 다 나눠서 해야 되는 줄 아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쓰면 늘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문에 맞는 호흡을 따로 치고 그다음 대사는 따로 치고. 근데 그냥 그 지문을 뒷대사에 그냥 실으면 되는 그렇죠. 건데, 컴팩트한 연기.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소리도 우리 효영님 소리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 소리가 진짜 좋고, 그리고 공부 좀 하신 티가 좀 나요. 이렇게 뭐 약간 만들어진 듯한 느낌? 뭔가 약간 그래도 한 1차 뭐 최종까지 한번 가지 않았을까? 나중에 나한테 좀 알려줘. 그런 느낌도 약간 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느낌 되게 좋았고, 중간까지도 느낌 되게 좋았는데, 끝에 들었을 때는, 물론 잘하는데, 패턴이 반복된다. 그 느낌이 들면서, 루즈해. 좀 지루해. 그러니까 연기도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는데 그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한게한세번 정도 반복이 되는 느낌? 그러면서 뭐가 중요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한다. 그리고 다 찍어주고 다 중요하게 설명해주고 그것이 한세 단락으로 나눠서 세번 정도 반복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는 재미있게 시작을 했다가 약간 루즈하게 들리게 끝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좀 길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진짜 선배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 컴팩트하게 하면 이런 문제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다 살리고 이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리고 이것도 살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좀 지루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걸 스포츠로 얘기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팀 운동을 할때 그거 있잖아요. 월드 스타들을 다 갖다 놓으면 이길까요? 맞아요. 저는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지 맞아요, 않는 게 맞아요. 자기가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맞아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인 플레이들이 나와서 오히려 이렇게 단합된 팀들보다 좋은 경기력을 못 가질 수 있어서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에 4강까지 갔던 이유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던 게 아니라 진짜 팀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갈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 하기보다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위해서 모여주는 나머지 대사들이 좀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좀 버리고 가줘야 훨씬 더 돋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이게 다 재밌는 건데. 맞아요. 우리 효영님께서는 길어서 루즈하다는 건 변명 같아요.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추임새 없이 대사로만 느껴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이렇게 바로 또 인정하는 것도 되게 이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마음에 조금 기분이 나쁜 게 있었더라도 아니, 내가 그렇지 않아요.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막 지적해주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아니, 충분히 뭐 소리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좋아요. 본인이 알 거예요. 근데 더저 이걸 더 잘하려면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면 연기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표현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중에 자기 연기를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더 줄이고 어디를 템포감을 줄 건지는 본인이 들어봐야 알수 있으니까요. 많이 듣는 것도 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서 주차증 받아가지고 지금 말고 나가실 때 내시라고요. 자,
대사 같은 아뇨 아뇨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아 아뇨 아뇨 그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는 그 포인트가 살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거기서 주차증 이렇게 할 때 거기서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주차증이 중요한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요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찝어주셔야 되는데 아뇨 아뇨 거기서 주차증 받아가지고 지금 말고 나가실 때 내시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다 해주는 것이 외려 조금 더 리얼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받아요. 아 어디서 오셨는데요? 그리고 이럴 때도 마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디서 오셨냐고. 무슨 좀 더 들으려고. 네. 아니 거기서 주차증 받아가지고 아 지금 말고 나가실 때 내시라고요. 하면서 더 전달을 하려는 의지.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달을 지금 청자에게 하려는 의지. 약간 이런 게 들리죠. 상대에게 더 전달하려고 하는 느낌. 그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말 안 잘 못 알아들으시는 어르신들을 상대하거나 할 때 되게 막 막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 예를 들면 뭐 장애우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마음이 더 거기에 쓰여서 정말 더 전달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좀 더 드러났으면 앞부분 좀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뒤랑 연결이 되는 요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운데. 거기서 주차증 받아가지고 지금 말고 나가실 때 내시라고요. 예. 아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예라는 단어가 단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주신 거에는 없으니까 만약에 예라는 것을 우리 효영님이 그냥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아 답답해 죽겠네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더 몰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고 나가실 때 내시라고요 했는데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답답해 죽겠네로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가실 때 내시라고요 예 하고 설명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아 답답해 죽겠네 하면서 과거를 그냥 돌아보듯이 말하는 것보다는 내시라고요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아우 답답해 죽겠네 틀딱충 아닐까봐 진짜 그게 훨씬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틀딱충이라는 말이 어제 제가 물어봤더니 요즘은 좀 순화된 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어제 처음 들었기 때문에 되게 심한 욕같이 약간 들리는데 틀딱충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내가 약간 답답한 상황처럼 보여졌으면 더 좋겠거든요. 그래서 나 같으면 얘는 안 넣겠어. 그냥 더 거기서 더 맞겠어. 내시라고요 한테 할아버지가 들어갈 때 이러면서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씨 답답해 죽겠네. 이런 식으로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틀딱충 아니랄까봐 진짜. 아 뭐야 노인네들 말이야 틀니 딱딱이 어? 요 뭐야가 조금 지적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야가? 뭐야 왜 못 알아들어?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뭐야 이렇게 좀 다른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뭐야는 뭐야 이 자식 뭐야 그렇죠.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야 이놈 뭐 그런 말도 못 알아들어? 노인네들 말이야 틀니 딱딱이 몰라? 이런 식으로 몰라? 야 네가 여기서 일해봐 틀딱이라는 말이 절로 나와. 보자마자 반말질에 주차증도 없이 그냥 차단기 올려라. 내가 누운 줄 아냐? 아, 진짜 극혐이야. 아우. 자, 이거 너 마셔라. 퍼즐을 굉장히 길게 줄 수 있는 친구예요. 이거 되게 쉽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 호흡 소리가 불안한 게 좀 들리니까 좀 걸리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주는 것보다 여기가 다 그냥 가볍게 와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는 장소와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졌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여기를 그냥 싹 넘어가서 자 여기 마셔라. 야, 밥도 못 먹고 이런 거야. 하고 이 다음부터 얘기할 거가 이 포즈들을 앞에 줌으로 해서 지루하게 느껴지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좀 너무 제가 듣기에는 말투로 따지면 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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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약간 강 강 강 강 이러다가 퍼즈 길게 뒀다가 그 다음에 또 강 강 했다가 또 퍼즈 길게 뒀다가 약간 이게 좀 반복이 되는 느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 단문에 줄이 바뀌어 있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한 번에 써 있다면 앞에 줄이 바뀌어 있는데 이 줄이 바뀌어 있으면 꼭 쉬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다 붙여놓거나 이렇게 요 정도에 띄워놓는 이유는 사실 종이가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새로운 사실. 네, 종이가 아까워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끊어 읽고 싶으면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 효영님은 잘 끊어가는데 끊어지지 않으면 한 이만큼 벌려놔서 한 세네 줄 이상 띄워보세요. 띄워질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붙여야 되는 데들은 다 좀 붙여보고 이런 식으로 좀 띄워가고 그리고 반드시 지금 이렇게 띄어있다고 한 줄 내려가 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띄어 읽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맞아요. 붙여 읽어도 돼. 야 틀리 딱딱이 몰라? 야 네가 여기서 이래봐 틀리라는 말이 틀딱이라는 말이 절로 나와. 여기는 한꺼번에 가도 되는 말인데 여기 줄이 달라져 있으니까 또 끊어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잘 또 하려고 하면서 또 막 계속 강강강강 가다가 본인이 쉬어야 되는지 퍼즐을 길게 가져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퍼즐 길게 가져가는 건 성우지망생에게 좋은 맞아요. 자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가져가면서 본인이 불안해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러면서. 근데 많은 오만 가지 생각이 나죠. 그 사이에 막 오만 가지 생각을 네. 하면서. 근데 멘탈이 좀 강한 친구들이 이렇게 좀 가져갈 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망생 때는 좀 퍼즐 좀 충분히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태 밥도 못 먹고 왜 그러고 다녀. 그렇게 굶고 다니면 뭐 오사장 그 새끼가 아이고 참 불쌍하십니다. 그러면서 잡혀준대? 자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툭툭툭툭툭 지나가면 훨씬 더 좋겠죠. 맞아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막 강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리고 또 아이고 참 불쌍하십니다 이런 게 있으면 꼭 연기를 해요. 그죠? 이분이 성운 거죠. 네. 아이고 참 불쌍하십니다 이렇게. 따옴표가 여기에는 사실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따옴표 처리를 하고 심지어 대본에 따옴표 처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꼭 그거를 말처럼 네. 그렇게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야 오사장이 뭐 아이고 불쌍하십니다 그러면서 잡혀준대?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럼요. 것을 네. 그게 훨씬 아마 사람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 확률이 더 높은데 연기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연기자로 네. 연기자라는 연기자가 돼버리는 그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본을 보면서 사실 그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말을 편찬하면서 여기 있는 그 많은 기호들을 사실 만드시진 않았어요. 이 기호는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미국의 선교사께서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전혀 다르게 이런 기호들 없이 한글을 썼었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고저장단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저장단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보기에 이 고저장단이 점점 흐려지니까 이 성교사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물음표라든가 느낌표라든가 말줄임표 마침표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우리가 훨씬 더 보기 쉽게 해줬어요. 근데 이 기호들을 잘 살리기만 해도 연기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물음표는 부가의문문 처리를 되게 많이 하고 이 말줄임표는 그냥 마침표로 처리할 때가 되게 많아요. 느낌표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우리가 물결무늬 모양으로 표현하라고 하지 않고 이거 느낌표거든요. 진짜 극혐이야 이건데 진짜 극혐이야 이거는 전혀 다른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호들만 잘 표현해줘도 여러분이 연기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이렇게 생각을 너무 합니다. 좋은 말씀. 네. 그 물음표 있으면 진짜 정말 의문문으로 그냥 네네네. 부가 의문문으로 그냥 그렇게 다 틀리 딱딱 몰라? 이런 거를 하면 되는데 틀리 딱딱 몰라?
이건 부가의 문제잖아요. 맞아. 꼭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도 했는데 아, 세상이 나한테 왜 이래? 이랬는데 너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제가 그 얘기했거든. 세상이 대답해 주냐고 그랬는데 딱 그 영상. 자. 150. 돈 버는데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어딨냐 이 새끼야.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어딨냐 새끼야. 그렇게 치면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알바하는 노인네는 뭐? 여기도 그렇죠.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알바하는 노인네는 뭐? 우리 밥그릇 채간 거 아니고? 우리는 잠깐 하고 그만두기라도 하지. 노인네들은 아주 죽을 때까지 관두지도 않아요. 계속. 아유 개소리하네 진짜. 야. 네가 더 불쌍해 이 등신아. 전 이건 되게 재밌었어요. 야. 네가 더 불쌍해 이 등신아. 이거는 재밌게 들어서 약간 웃음이 터졌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가 더 불쌍해 이거 말할 때 이 방점 처리가 들은 아주 죽을 때까지 관두지도 않아요. 아유 개소리하네 진짜. 야. 네가 더 불쌍해 이 등신아. 네가 더 불쌍해 하면서 방점이 더 자에 찍히는데 이거를 이 상황을 살지 않으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네가 더 불쌍해 등신아 이렇게 읽었을 것 같은데 우리 효영님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네가 더 불쌍해 이렇게 들려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혹시 이분도 지방에 계신 분인가요? 네. 이분 아니다. 우리 효영님 경기도죠. 경기도 인천. 인천. 네, 맞아요. 인천. 약간의 사투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투에서. 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핸드폰도 다 끊겨. 집도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야. 아. 투자하면 3배 된다. 그 소리에 완전 눈이 멀었었지 우리가. 서울 사람입니다. 평촌 서울 사람입니다. 안양입니다. 평촌입니다. 서울 사람 이건 뭐야? 어딘 거야? 이거 양쪽에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본인이 다 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요. 네. 뭐야? 어디라는 거야? 안양, 평촌이 같은 동네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지방 사람이라 이런 걸 잘 몰라요. 제가 지방 사람이라. 안양 안에 평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어째 서울 사람? 네. 사투리 뭐지? 아유 어떻게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장이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장이 그러는데 약간 전원일기 전원일기 말투. 야 우리는 겨우 월급 넉 달치지만 정대리는 시골에 농사짓는 부모 돈까지 다 날렸댄다. 우리는 겨우 넉 달치지만 정대리는 시골에 농사짓는 부모 돈까지 다 날렸댄다.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걸 본인은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본인의 말투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 뭔 소리야. 야, 우리가 임마 그 주식이 다 깡통일 줄 알았냐? 이것도 재밌는데 이게 두 번 반복이 되네. 네가 더 불쌍해랑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약간 효영님 대사가 길어가지고 본인이 쓸 수 있는 필살기가 다 나와. 다 나온 느낌? 그래가지고 그 표시들개가 두 번씩 나오는 느낌? 근데 사람이 말할 때 더 많을 텐데. 더 많을 텐데. 맞아요. 이거밖에 없지 않을 거야. 잘 찾아봐. 이거보다 이거밖에 없지 않을 거야. 네가 지금 쓸 수 있는 스킬이 한 10개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거밖에 없겠어. 사람이 말할 때마다 다른데. 아, 나 진짜. 개새끼는 사기친 오사장이 개새끼지. 아, 뭘 다 니 탓이래. 니 탓이라 좀 아쉽네요. 엔딩이 좀 약간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엔 고민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니면 또 이런 걸까요? 약간 좀 플랫하게 그냥 쑥 끝내보고 싶었다?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느낌 안 주고 싶었다? 네. 이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어떻게 끝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엔딩 때 아니 엔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랑 똑같이 돈을 날렸는데 나도 열받겠죠. 왜 나한테는 이게 적은 뭐 그런 돈이겠어요. 월급 넉 달치인데 그렇게 힘든 일 하면서 버는 그런 돈인데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조금 괜찮은 척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가주면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좀 더 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풍성해지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설정을 풍성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풍성해지는 네. 그런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표현한 방법이 제가 보기에 사실 저 이렇게 하이클래스의 사람의 말투가 아니다 보니까 난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잘 어울릴 수 있었어요. 네. 맞네요. 약간 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사람 내지는 막 약간 이게 건달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또 간다면 많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네. 쪽이라면 말투가 좀 더 거칠고 이런 게 캐릭터적인 네. 부분에서 좀 더 도드라지는 그냥 이 사람은 이럴 것이라는 생각에 시야가 좁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진 느낌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거친 말투 같은 건 또 우리 선배님께서 좋게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혹시 말투에 대한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너무 이렇게 웅웅웅웅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루즈하게 들린다. 그래서 루즈하게 들리는 것보다는 왜 그런 거친 사람들의 말투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을 것 같다. 근데 그 재밌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글자에서 찾으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관계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찾으면 자연스럽게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긴 단문을 할 때 여러분들 제가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전체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거를 하나로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네. 항상 이걸 나눠서 몇 부분씩 나눠서 한 부분 완성해서 각각 부분들을 완성시켜서 하나로 조합시키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타 시대라고 이렇게 끝난 이유도 아마 이걸 전체로 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놓친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글을 잘 쓰는 방법도 시작을 할 때 끝맺음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더 좋듯이 이 연기를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끝맺음을 어떻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엔딩을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말이 잘 나올 수 있게 글을 그렇죠. 만들어갈 수 있는 네. 그렇게 찾으면 좀 더 매끄럽게 네. 또 흘러가기도 네. 할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하게. 네네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